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이한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뵙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일찍 역시 무술월 양력으로 10월 8일부터 입동이 들어오는 11월 7일까지의 한 달간의 일간별 운세를 간단하게 살펴볼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무술월에서는 또 어떤 에너지 활동들이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활발하게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술월은요, 실제로 이제 가을을 정리를 하고 겨울을 열어주는 달이기도 해요. 그래서 겨울은 추워지잖아요. 그래서 추워지기 위해서는 양의 운동을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가을은 신, 유, 술이 바로 가을이었죠. 이 금의 운동들을 마무리를 해주는 것이 바로 술이고, 그 다음에 겨울로서 해자축이라고 하는 이 수의 운동을 술이 열어주는 준비 작업을 하는 셈입니다. 그리고 이 술토에서는 세 가지의 운동이 있죠. 여기 제가 지금 적어 놓은 것처럼 신, 정, 무. 특히 이 정화라고 하는 불씨를 가지고 있고, 화 운동 에너지의 창고의 글자가 바로 이 술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배경을 가지고 가을을 마무리하고 겨울의 운동을 열어준다. 요 베이스를 가지고 이제 살펴볼 예정인데요.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현재 음력을 쓰는 세대가 아니죠. 그래서 음력으로 보지 않고 양력 숫자를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방송에서 쓰는 모든 숫자들은 거의 양력 기준이고요. 사주는 음력도 아니고 양력도 아니고 절기로 봅니다. 10월 8일에 이 할로라고 하는 절기가 들어오고, 11월 7일에 입동이라고 하는 겨울로 진입을 하는 절기가 들어온다는 거, 요거를 꼭 저희가 알고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10월 8일부터 들어오는 이 무술월이 첫 번째 일간으로서 갑목에게 어떠한 운동을 하는 것인가? 자, 저희 갑목일간분들 여러 가지 일주분들 계시겠지만 이제 그냥 일간의 그 중심으로서 한번 볼까요? 현재 저희는 신축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술월이죠. 날짜도 있고 시간도 있을 거잖아요. 이렇게 흘러가겠죠. 자, 그러면 이 무술월은 갑목일간 입장에서 봤을 때 형태로는 바로 여기에 있는 편재. 편재의 운동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12운성의 그 저희가 이름을 또 붙여보자면 환경이 바로 양지 환경의 갑목일간이 놓이는 달이 됩니다. 우리가 편재라고 정작 써놓긴 했는데요. 진짜 편재, 이 편재로서의 글자만큼 활동이 왕성하냐?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축월이라고 하는 것을 이 신축년, 월이 아니라 신축년, 이 신축년 자체도 양이 아니라 음에, 음적인 아주 축축한 운동을 하는 이런 활발한 발산이 아니라 수렴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연도 자체가 굉장히 음적입니다. 음적이고, 밝은 에너지들이 활발하게 움직인다기보다는 그런 운동들이 굉장히 극단적으로 갈수 있는 해죠. 그리고 또 무술월 같은 경우는 이게 술이잖아요. 마무리를 해요.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마무리를 하는 거죠. 화의 운동. 화의 창고입니다. 얘는 이제 금의 가을의 창고이고 연도의 운동 자체가 그런 가운데서 불균이 여기서 마무리가 되는 거니까 화의 창고가 되는 것이 바로 무술월의 술이죠. 그래서 이번 연도의 이번 달 자체가 모두 수렴 운동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수축한다는 거죠. 수렴이라는 것은 움켜쥐고 수축하고. 수축하는 것들이 어찌됐든 간에 갑목일간 입장에서는 큰 사업을 해야 하고, 어떤 사업을 해도 일을 좀잘 벌릴 수가 있어요. 큰 사업을 하려고 하고, 뭔가 크게 판을 벌려야 하고. 그래서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어떤 목돈을 가지고 있는 갑목일간 분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로 좀 무리를 하게 되고 쉽게 또 사기 같은 데도 노출이 잘될 수가 있거든요. 잘 속아요. 잘 속고 그런 반면에 여기서 이제 이 술이라는 것에서 무술월에서 글자가 을목 여기서 이제 겁재가 되겠네요. 그리고 병화. 병화는 식신이죠. 아주 중요한 속성이고. 그리고 역시 자기 자신에서 재성으로 아까 저희가 무술월 이 간목일간 입장에서 편재. 편재에 해당하는 특히 중요한 거. 병화와 이 무토가 식신과 편재가 타격을 입는 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업이라던가 어떤 장사라던가 생계에 지장이 생길 수 있는 생계에 지장이 생길 수 있는 달이다. 또 에너지 소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에너지 소모가 크다는 것은 건강도 같이 나빠질 수가 있는 달이라는 거예요. 또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칠판이 좀 지저분해서 좀 바꿔볼 텐데 지금이 술월이잖아요. 그러면 신유술 해 자축 이렇게 순서대로 가겠죠. 그러면 지금이 무술월이니까 바로 자를 격각을 시켜요. 자라는 것은 정인입니다. 우리 간목일간 입장에서 정인이죠. 정인을 격각시킨다. 그것은 어떤 정인이라는 것은 내가 법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들, 뭐 문서운도 될 것이고 계약운도 될 것이고 어떤 내가 가질 수 있는 것들이 사회에서 내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들인데, 즉 신용하고 연관이 있어요. 신용, 또 신뢰성 이런 것들과 연관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모두 다운이 될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신용이나 신뢰라는 것은 바로 돈하고 연관이 되어 있을 것이고, 그래서 남자분들과 여자분들 중에서는 남자분들이 조금 더 양적으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조금 더 고달프고, 여성분들은 쉽게 쉽게 다른 사람들과 연관이 돼서 일을 좀잘 벌일 수가 있는, 판을 키울 수가 있는 달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또 이제 다른 그 육친 관계를 보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을목, 병화, 무술. 을목, 병화, 무토. 무술월이니까 여기서 이제 세 가지가 임묘를 하는, 입고를 하는 달이다 보니까 특히 이 무토. 무토 편재가 임묘지에 놓이는 부분에다가 관성도 이제 보시게 되면 관이 금이거든요. 관이 신금과 경금으로 나누어서 봤을 때이 신금이 현재 무술월에 지금 우리가 무기를 비교를 해보자면 여기서 관대지예요. 신금이 정관이잖아요. 그리고 경금은 편관인데 이것도 지금 무술월. 저희가 무술월을 간목일간 분들이 이렇게 놓이게 되면 경금의 무기를 가지고 살펴봤더니 이거는 또 쇠지에 놓여요. 그러니까 정관이 관대지 환경에 이렇게 대입이 된다 보니까 이상한 똥꼬집 또 자존심이 또 강해질 수가 있는 달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까 뭐가 또 병화가 임묘지에 놓인데 그랬잖아요. 병화가. 병화가 식신이잖아요. 식신이 임묘지 입고가 되다 보니까 정작 먹고 사는 부분에서는 지장이 생기더라. 그래서 그걸 또 기간별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 10월 8일부터 10월 17일까지가 신금이 활동을 해요. 근데 저희는 지금 간목일간 입장에서 신금을 만난 부분이기 때문에 정관이 힘을 쓴다는 거죠. 이 구간에 약 9일 정도. 굉장히 예민해질 수 있어요. 날카로워질 수 있고 예민해질 수 있고 예민하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우호적이지 않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때 다른 사람들과 타협이 잘안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18일부터 21일 정도까지가 간목일간 입장에서는 짧지만 정화가 특히 상관이 3일 정도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기간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좀더 내가 하나 더 나누어 주게 되는 희생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바쁘고 힘들고 고될 수가 있습니다. 많이 움직인다는 거죠. 실속이 떨어집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구간, 22일 정도부터겠네요. 11월 7일까지. 이제 조금 외로워질 수가 있는 것이 간목일간 입장에서 마지막으로 무토를 만날 수가 있죠.
좀 길어요. 이게 이제 무토인데 편제답지 않은 편제가 들어와 있고 장장 18일 정도. 18일 정도 아주 긴데 외롭습니다. 고독해지고 외로워질 수가 있고 다른 사람들이 내 편이 안 되어주고 내 이야기에 공감을 안 해주고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달은 감목일간 입장에서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자면 큰 사업을 하려고 할수 있다는 거, 뭔가 큰 일을 할수 있다는 거, 큰 일을 하려고 하는데 상황이 좋지는 않다는 거.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나가는 자산의 인자가 빠져나가는 것이 더 크다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신용도나 신뢰가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큼 일을 벌여야 되는데 좀 오버해서 일을 많이 벌릴 수 있다는 거. 이게 바로 핵심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운세 해석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고요.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어요. 지금 주간 운세를 쉬고 있는데 아마 8월 되면은 제가 조금씩 시작을 다시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아마 모든 분들이 갑자기 급격하게 여름으로 접어들어서 좀 힘이 드실 것 같은데 제 방송 첫 공개할 때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일찍 이 운세들을 보시겠죠. 그래서 감목일간분들 미리 가을 운이 아 이렇구나라고 참고 삼아서 이제 대입을 해주시면 되고 늘 말씀드리지만 긍정적인 마음으로 준비하는 자세로 운세들을 활용하시면 정말 잘 활용하시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건강 잘 챙기시고요. 먹는 거 조심하시고 이번 가을은 조금 아껴가면서 에너지를 낭비 없지 않고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로 을목일간 진행하겠습니다. 무술월입니다. 10월 8일 이 양력으로 제가 적은 숫자들이고요. 이제 할로라고 하는 절기가 들어와서 입동이 들어오는 11월 7일까지 한 달을 보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을목일간 입장에서는 또 어떤 이 무술일이, 무술월이 펼쳐지는지 살펴볼 텐데요. 자, 동그라미를 또 보시겠습니다. 신축년에 맞은 무술월이에요. 그래서 천간지지에 보시게 되면은 정제를 이번 달에 환경으로 만난 셈이고 을목일간 입장에서는 임묘지 환경을 만난 셈인데 현재 신축년에 있는 이 무술월을 만난 거라서 재성이 크게 힘을 못 쓰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제 무토가 이 을목일간 분들을 성장을 해주려고 조직 생활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차피 신축년을 만난 셈이기 때문에 조직 생활 하시는 거, 그러니까 직장인이겠죠. 직장인이거나 동업을 하시는 어떤 사업의 형태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과정이 힘들긴 합니다만 원하는 결과를 능히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술은 가을을 이제 마무리하고 겨울을 열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본인이 갖고 있는 무기들을 드디어 열어서 활짝 열어젖혀서 여러 가지 재주들, 기술들, 그러니까 자격증 딴 것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을 발휘하시는 한 달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남녀 공통적으로 알아두셔야 되는 것이 이번 달에 임묘지란 말입니다. 이 재성이 특히 이제 무토, 기토 이렇게 나누어서 보시게 되면은 정제가 무토이고 편제가 기토예요. 지금 저희가 맞은 게 무술월이잖아요. 이 무술월에 정제라고 하는 활동 자체는 막힙니다. 임묘지이기 때문에. 또 편제는 양지라서 활발한 건 아니에요. 사회활동을 활발하게 하셔야 되는 분들, 영업직을 하신다거나 또는 이제 사업도 좀 개척하는 그 분야가 강한 분들, 성격 자체가 그런 분들은 좀 막힐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술이 이제 산자가 좀 찌그러져서 술, 해, 자, 자를 격각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때 이 술월에 무술월에 어떤 자격증을 딴다거나 돈을 들여서 뭔가를 크게 벌리실 경우에 곧 다가오는 겨울에 내가 이걸 써먹지 못하고 그 뒤에 장기적으로 써먹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곧 바로 써먹어야 되는 것들이 있다면
낭패를 겪을 수 있다는 거죠. 또 을목, 병화, 무토가 차례대로 입고가 되는 달이다 보니까 을목은 이제 비견이고 또 병화 같은 경우는 상관이에요. 상관이 입고가 된다는 것. 술이 아니라 제가 물을 적어야 되는데 무토는 정제예요. 상관이 입고가 되는 게 가장 큰 일이 되겠죠. 내가 지금 만난 이 환경이 이 환경 자체가 불편해지는 달입니다. 특히 남자분들은 더 세게 느낄 수가 있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남자들만큼은 아니겠지만 이제 음적인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표면으로는 느끼지 못해도 속으로는 굉장히 불편해질 수 있어요. 인간관계나 대인관계에서 구설수가 굉장히 심해진다거나 겉으로는 직장에서 승진을 잘 하셨는데 여성분들이 뒤로 돌아서는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잘 따라주지 않더라 이런 형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배경 손상에서 겉으로 나오는 감투라든가 겉으로 드러나는 대외적인 모습에서는 굉장히 발전적인 모습을 띠고 있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이제 좀 마음 고생을 한다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간별로 나눠서 볼 텐데 10월 10 8일까지니까 10월 8일부터 하겠네요. 10월 8일부터 10월 17일까지 첫 번째 구간. 여기서 이제 을목이 만나게 되는 게 신금을 먼저 만나게 돼요. 이게 신금은 편관이에요. 약 9일 정도 이 편관 영향을 받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을목이 편관을 만나게 되면 간섭을 많이 당해요. 간섭도 많이 당하고 좀 조직 생활에서는 쉽지 않은 상황이 될수 있습니다. 간섭도 받지만 편하지는 않은 상황, 그러니까 불편한 상황이 오더라. 내가 하기 싫은데 해야만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좋은 것이 두 개가 있다 그러면 싫은 것이 여덟 개나 건너오는 다 이제 구간이 되는 거죠. 그래도 그나마 좀 짧습니다, 구간은. 이제 18일부터 10월 21일까지를 살펴보자면 을목이 무엇을 만나느냐? 정화를 만납니다. 짧습니다. 3일밖에 안 되니까. 정화는 식신입니다. 이번 달 자체가 상관 입고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환경이 불편해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환경이 불편해진다는 거는 이 구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환경이 불편해지는 거. 내가 내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도로 부메랑과 같은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만든 결과물들이 모두 불타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정화 때문에. 하지만 전체적인 조직의 입장에서는 나만 환경이 불편해지는 거지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득이 되는 상황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좋은 거죠. 나 하나의 희생으로 인해서 조직이 빛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1번, 2번 같은 경우는 나만 좀 마음이 불편한 거지 다른 사람들은 이득을 보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22일 정도부터겠네요. 11월 7일까지가 을목이 무토라고 하는 제대로 된 무토는 아닙니다. 정제를 이제 영향을 받아서 약 18일 동안 영향을 받습니다. 이때는 발전합니다. 발전을 하고 토가 손상된 정제이기도 하고 또 이번은 이 토가 드러나 있지만 아무래도 을목이 꽃 피우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내 공을 그래도 많이 알아주고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10월 20일부터 11월 7일까지 칭찬받는 분도 계실 것이고, 승진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실적을 굉장히 많이 빛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도 전체 한 달이라고 봐서는, 나 너무 고생을 너무 심하게 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한 달이 됩니다. 을목이.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결과는 직장 다니시거나, 거의 사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아요. 고생은 했지만 아름다운 결과물을 꽃피웠다.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고. 사회활동 자체가 초순, 중순 많이 막혀요. 활동 자체가 계속 이렇게 탁탁탁탁 부딪히는데 이때부터 풀려요. 10월 20일부터 11월 17일까지. 그래서 용기를 내시고 올해 계속 좋은 일이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늘 말씀드리지만 라면을 끓일 때까지는 운 쪽으로 기다리셔야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고기도 익어야 먹는 것처럼
우리가 뭔가 부딪히거나 뭔가 지금 계속 나만 힘들다. 그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좋은 쪽으로 터닝 포인트를 하기 위해서 지금 시간을 진득하게 기다리고 게이지를 모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넓게 내 인생을 여유 있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한 달은 을목일간 분들께는 여러 가지로 활동을 맡기고 또 후반부 가서야 조금씩 풀릴 수 있겠다라고 하는, 특히 여성분들이 조금 더 불편해질 수는 있어요. 활동적인 면에서. 남자분들이 대외적으로는, 신체적으로는 힘들겠지만 정신적으로 불편한 것은 여성분들이 조금 더 크게 느끼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근데 이제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남자와 여자가 있으면 남자분들이 더 크게 겪어요, 고생하는 것은. 그래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갈 거고요. 제 문자긴 해석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병화일간 시작을 할 텐데요. 여기 배경 설명 역시도 한번더 시작할게요. 10월 8일에 할로라고 하는 절기가 들어와서 약 30일 동안 이제 가을의 운동을 마무리를 하는 한 달이 펼쳐질 거고, 입동이라고 해서 본격적인 겨울 들어가는 날짜가 11월 7일이에요. 그래서 그 전까지의 흐름을 보시는 부분이고,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서 신금, 정화, 무토 구간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거창한 건 아니고요. 이제 동그라미를 그려보자면, 자, 이게 병화의 형태예요. 병화의 형태고, 지금 저희는 신축년에 무술월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무술월 자체는 천간지지에 모두 식신의 에너지가 들어와 있고, 병화일간이 임묘지 환경에 놓이는 달입니다. 큰 환경이라고 하는 이 무토를 만나게 되어서 병화가 이제 자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큰 무토를 만나게 되면서 축축한 오랫동안 있었던 병화가 드디어 뭔가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움직이는 부분인데, 형태만 식신이지 이 계절 자체가 신, 유, 이제 술 이렇게 이어졌잖아요. 이 유에서 넘겨받은 게 굉장히 많아요. 이게 바로 신금이거든요. 신금은 정제죠. 이 정제가, 알맹이는 거의 7, 80%가 정제의 형태를 띠고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무술월에 활동하는 에너지 자체가. 형태만 식신이에요. 아, 식신이니까 식신에 무조건 맞춰서 해석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이 정제의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정제 성격이 강하게 되면은 쟤는 관을 생성해내죠. 술을 관을 생산을 해내요. 그래서 재물이나 우리가 말하는 재물론, 그러니까 금전이죠. 돈. 그리고 남자분들에게 여자운. 또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먹고 자고 입고 하는 모든 활동들, 돈에 대한 경제활동. 경제활동 운은 나쁘지 않아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괜찮은 편입니다. 그런데 외부로 움직이는 활동은 좀 더뎌요. 더디고 막히는 게 많습니다. 그래도 먹고 사는 거는 나쁘지 않아요. 그게 올해 무술월, 이 10월달 오늘 말씀드릴 수 있는 핵심 단어예요. 자, 남성분들은 조금 더 가을을 마무리하다 보니까 좀 귀찮은 일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고요. 여자분들은 음운동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남자분들만큼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아요. 움직이는 부분이. 어쨌든 재성 성격이 강한 이 식신운이 펼쳐질 텐데, 재성은 완전히 막힌 건 아니고 좀 꾸물떡꾸물떡 막힌다고 볼수 있거든요. 그걸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게, 정제가 신금이라고 그랬잖아요. 신금이 이번 술월에서는 관대지에 놓이고, 그리고 편제는 경금인데, 이것도 이번 무술월에 쇠지에 놓여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 재성이 아니에요. 환경으로도 그러하고. 다만, 을목, 병화, 무토라고 하는 이 에너지들이 입고가 되는 거죠. 무술월 환경에서. 을목은 바로 정인이고, 병화는 자기 자신이고, 무토는
식신이 되는 거죠. 비견과 식신이 입고가 되는 거니까 굉장히 간단한 것들도 어렵게 처리를 하게 되는 효율적이지 못한 한 달이 됩니다. 귀찮은 일들이 많이 발생하겠네요. 자, 그럼 10월 8일부터 한번 보죠. 10월 8일부터 9일이니까 17일까지가 병화가 뭘 만납니까? 신금을 영향을 받습니다. 신금은 형태로는 정제입니다. 약 9일 동안. 그러면 이게 병화가 신금을 만난 거니까 관을 생산을 해내겠네요. 병신합으로. 그러니까 욕심이 생겨요. 글자가 좀 그러네요. 욕심이 탁 생기고 이 욕심 때문에 구설에 쌓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시비수도 들어올 수 있어요. 평소 내가 했던 행동이 아니라 좀더 다른 일탈 행동이 나타날 수 있어요. 여행을 갑자기 가시게 된다거나 조금 편해졌다고 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아직까지는 병원에 있어야 하는데 안정적인 그런 간호를 받아야 하는데 무리하게 깁스를 풀고 일어난 환자인 마냥 일탈을 할수 있다는 거죠. 아직 시기상조인데 자중해야 하는데 욕심이 생길 수 있고 이로 인해서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주변 사람들이 불편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을 하심에 있어서 10월 8일부터 10월 17일까지는 무리하게 뭔가 여행을 다닌다거나 투자를 한다거나 활동적인 부분에서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끓어오르는 욕심이 제대로 된 욕심인지를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죠. 모든 것이 욕심에서 일어납니다. 직장생활, 금전, 장사, 생계, 학생분들은 학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할수 있는 거 하나만 하셔야 돼요. 여러 가지 버리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18일부터 짧습니다. 21일까지니까 병화가 정화를 만납니다. 이건 이제 겁재라고 하죠. 약 3일 정도. 이때 멀리 움직여야 되는 일도 생길 수가 있어요. 이 이동수라는 것은 직장에서의 변동수 혹은 내가 사업하는 사람이다. 누군가에게 소속이 되어 있다. 혹은 반대로 다른 사람들이 내게 소속되어 있다. 뭐 여러 가지 입장이 있을 수 있겠죠. 이동수가 벌어집니다. 떠나야만 하는 상황. 아니면 내가 일어나서 움직여줘야 하는 상황. 이런 이동운이 들어오는 게 18일부터 21일 사이고요. 유학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해외로 움직이셔야 되는 상황이 있는 분들은 요 구간 이동수 들어온 날짜 꼭 확인하시고요. 자, 이제 22일부터 11월 7일까지도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일 정도 병화가 형태상으로 이제 무토라고 하는 식신으로 어떤 에너지를 맞아들이게 되는데 드디어 목을 꽃피우게 되는 거죠. 이 병화가. 이 무토라고 하는 큰 환경지를 껍데기지만 만나서 장장 입동이 올 때까지 약한 환경지긴 해요. 약한 환경이지만 그래도 뭐 대파를 심거나 양파를 심거나 이런 식으로 자신의 결과물을 꽃피울 수가 있습니다. 이번 1년 동안 계속 사회적으로 일감을 찾지 못해서 힘들어하셨던 병화분들이 계신다거나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때 일적인 지원을 받거나 활로가 생기고 목돈이 들어올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돈의 형태로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어떤 일에 대한 소개를 받아서 기회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병화분들의 이번 달 무술월 한 달간의 흐름입니다. 나쁜 것보다는 그래도 좋은 것이 많아요. 이번 한달 동안에 살펴봤을 때 나쁜 것보다는 아주 좋은 쪽이 조금 더 많습니다. 형태만 식신이 아니라 껍데기는 식신의 형태지만 속에는 재성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거. 그래도 한열 발자국 가야 되는 것을 스무 걸음이나 해서 내가 달성해내는 좀 번거로운 달은 될 수가 있어요. 그래도 결과는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배부르더라 할수 있는 달입니다.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정화일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정화일간 분들도 10월 8일 할로라고 하는 이 절기가 들어와서 11월 7일에 입동이 들어오게 되면 무술월이 이제 끝나요. 신금, 정화, 무토라고 하는 수순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디테일한 부분은 무술월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자, 정화 입장에서는 올해 신축년을 지금 보내고 계시고 큰 일들을 겪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제 무술월이 형태로는 상관, 천간지지에 상관을 맞이해서 정화일간 분들이 양지 환경에 놓이는 달이 돼요. 그러니까 큰 환경이라는 이 모토를 드디어 오로석에 만난 셈이긴 한데, 이번 달은 신, 유 이렇게 거쳐서 술로 건너온 부분이다 보니까 유의 신금을 많이 품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편재죠. 변수가 많아요. 이번 달 정화분들은 변수가 많고 또 실속은 좀더 떨어지고 활동도 많이 하고 돈도 많이 쓰실 거고 그런 변수가 많기 때문에 에너지 소모가 상당히 큽니다. 거기서 술, 이 무술월의 술은 술, 해, 진유술에 그다음에 자축이묘 이렇게 자를 편인인데 격각을 시켜요. 그래서 이번 달 정화분들도 뭐 하고 싶다고 해서 막 많이 버리지 말고 아무래도 상관이 형태상이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목을 태워버리는 형태로 갈 수가 있습니다. 중순부터는 좀 괜찮은데 이제 초와 말에는 조심이 필요한 달이에요. 자, 재성이 힘이 없는 재성이 아닙니다. 재성이 넘어와서 그 금을 제가 아까 앞 일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재가 경금이죠. 이 술월의 환경지를 보게 되자면 이제 경금을 무기로 봤을 때는 쇠지 환경에 놓이고 그리고 편재가 신금이라고 한다면 지금이 무술월이기 때문에 관대지입니다. 변수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금이 힘이 있기 때문에. 금이 힘이 있는 달이라서. 식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관과 식신을 봤을 때 상관은 임묘제도예요. 이번 달에 임묘지 놓이는 글자가 총 3개가 있어요. 을목, 병화, 그리고 무토예요. 을목은 편인이고 그리고 병화 같은 경우에는 겁재죠. 그리고 무토는 상관입니다. 이세개 글자들이 입고를 해요. 특히 무토가 이 상관으로서 입고를 한다는 것은 병화와 마찬가지로 직장 다니시거나 또 사업을 하시는 환경지에 계신 분들,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좀 정신적으로 좀 고통이 따를 수 있어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볼까요? 그 주변 사람들의 그 상황이라던가 아니면 내가 먹고 사는 부분에 있어서 환경이 불편해질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10월 8일부터 17일까지의 약 9일 동안 정화분들은 신금에게 영향을 받을 거예요. 이게 이제 편재. 지난 9월 달에서 넘어온 이 편재가 지금 많이 남아 있고 9일 동안이나 영향을 발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화일관 분들이 신금을 이 편재를 녹이기 위해서 또 편재의 어떤 애정운 또 금전운도 있을 거죠. 활동이라든가 이런 편재의 형태를 정화가 건드리는 흐름이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속이 떨어지는 거죠. 나는 열심히 해보려고 그랬는데 뭔가 변수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나에게 키가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키가 있는 거죠. 환경에. 10월 8일부터 10월 17일까지는 외부의 인자에 의해서 내가 끌려다닐 수 있어요. 그래서 중심을 잡으셔야 되고 할 말은 꼭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직장 생활에서도. 18일부터 21일까지가 정화를 만나는 구간입니다. 3일입니다. 비견이 되는 거죠. 이때 인기가 높아져요. 호감을 얻을 수가 있고요. 또 어떤 분들께는 정말 대단하다라면서 존경하는 또 표현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가 좀 좋은 구간이라고 볼수 있고, 그 다음에
22일부터 11월 7일까지가 정화분들이 형태상으로 무토를 18일 동안이나 만나게 됩니다. 상관을 만나죠. 근데 상관이 이제 입고가 되는 달이잖아요. 큰 환경을 만나게 되는 거죠, 정화가. 그래서 이제 본인도 쓰임을 얻게 되는데, 선을 넘는 행동들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좀 잘해 보려다가 실수를 한다거나, 잘해 보려다가 주변 분들을 불편하게 한다거나,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할수 있고, 감정 제어가 잘안될 수가 있어요, 이때가. 하지만 결과치로서는 이 상관 때문에 미리 예측을 해야 하는 일을 하신다거나, 또 미리미리 알고 계산을 해야 되는 수치에 관련된 일들, 또는 해외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런 흐름들이 있고, 애정운은 이번 뭐 미혼분들도 이제 이번에 뭐 남자친구 만날 수 있나요? 혹은 어떤 재회라든가 이런 것도 궁금해질 수가 있는데, 이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수를 여는 이 금을 마무리를 짓고 수기운을 여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화일관 입장에서 남자든 여자든 쭉 살펴봤을 때 내가 많이 쏟아내는 구간이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받거나 호감을 얻는 것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해요. 개인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일간 입장에서 봤을 때의 에너지 흐름으로는 변수가 워낙 많은 월초에서 에너지가 많이 빠지기 때문에 이번 달은 중심 잘 잡으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좀 살펴보시고 움직이셔야 됩니다. 표정 관리, 감정 조절, 이런 것들이 핵심이겠습니다. 제 운세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무토일간 진행하겠습니다. 무술월의 상황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10월 8일에 할로라고 하는 절기가 들어와요. 그리고 11월 17일에, 11월 7일이죠. 입동이라고 하는 겨울 진입 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신금 정화 무토 순으로 흐름을 살펴볼 텐데, 무토일간 입장에서는 무라고 하는 같은 글자를 만난 달이에요. 그래서 본인에 대한 또 운동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동그라미를 그려보겠습니다. 지금이 신축년이고 무술월이죠. 자, 천간지지의 형태상으로는 비견의 에너지를 들여왔고, 임묘지 환경에 무토일간 분들이 놓이는 달입니다. 자, 무토가 뭘 만났습니까? 겉으로 무를 만났죠. 이번에는 브레이크가 없는 달이라고 할수 있어요. 주변의 상황이나 주변의 조언, 이런 것들을 참고 삼지 않고, 본인의 페이스대로 일을 막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일들이 막힙니다. 특히 평상시에 종교시설에 가지 않았던 분들이 이번 달에 갑자기 뭐 절에 가신다거나 교회를 가신다거나 기도해야 될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기도나 종교 활동을 갑자기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주변의 조언을 듣지 않는 경향이 이번 달에 발현이 됩니다. 더군다나 지금 술월에 뭐가 격각이 되냐면 자가 격각이 돼요. 자가 바로 정제입니다. 활동이 잘안 되는 달이라는 거죠. 이번 달이 무술월에서는 을목, 병화, 무토가 모두 입고가 됩니다. 을목은 정관이죠. 병화는 편인이고, 무토는 비견입니다. 이세개 글자가 입고가 되는 달입니다. 근데 축년에 지금 수로를 만났기 때문에 이 토가 굉장히 약해요. 토를 토로서 보지 마시고, 그래서 비견이라고 해도 오리지널 비견은 아니니까, 이 인성과 편인과 비견이 입고가 되고 정관도 입고가 되는 이번 달, 본인의 개성, 또 본인의 어떤 뛰어난 그 장점, 연예인으로 치자면, 우리가 연예인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개성과 매력과 연예인으로서 버릴 수 없는 이런 것들은 배역을 따는데 필수적인 부분인데, 투출이 잘안 돼요. 표현이 잘안 되고, 자잘한 거 있죠. 단역만 막 들어와요. 일 자체도. 그러니까 짜잘한 일에 내가 관여를 할 수가 있는 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이제 재성에 대해서, 이 재성이 힘이 없는 것이 아닌 게, 이 재성이 수인데, 계수가 정제예요.
근데 지금이 수월이죠? 이 수월에 쇠지 환경에 놓이고 임수가 바로 편재예요. 자, 수월이죠? 관대지입니다. 왕성하지는 않지만 이제 수를 열어주는 이 술, 관문에, 이 불시 화로 같은 관문 환경에 있기 때문에 일은 버린다는 거예요. 일은 버리는 거죠. 근데 식상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려고 하시죠. 그게 이제 교육을 하거나, 기도를 다니거나, 종교활동을 한다거나. 단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이번 달 관이 정관도 임묘가 되지만 입고가 되지만 정관이 지금 을목이라면 이 수월에 입고가 되죠. 입고도 되고 임묘도 됩니다. 자, 편관은 간목입니다. 근데 지금이 수월입니다. 양지의 놓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리드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 안에서 수동적으로 일을 하시는 달이 되고요. 관이 이렇게 힘을 쓰기가 어려우니까 주변 사람들과 융화가 되고 융합되고 조화가 되는 그 성격도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번 달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게 무토일간 분들은 갑자기 내가 해오더니 하던 일들을 뒷일을 생각하지 않고 갑자기 파괴시켜 버리는 상황을 만들 수가 있고, 욱해서 때려치운다거나 사표를 가슴속에 품고 다니시다가 아, 도저히 더러워서 못해 먹겠다라고 갑자기 정말 신들린 듯이 표현을 드리면 신들린 듯이 때려치우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극단적으로 갈수 있다는 거죠. 이걸 좋게 쓰면 참 좋은데 이 관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번 달 감정 조절 역시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10월 8일부터 10월 17일까지 무토가 신금을 만나는 구간 약 9일 정도 요거 먼저 살펴볼게요. 이 신금은 상관입니다. 무토가 신경 써야 될 일이 정말 많아요. 상관에게 영향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여성분들은 자식에 대한 시름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남자분들, 여자분들 공통적으로, 남녀 공통으로 생계에 대한 고민이 생깁니다. 이거 계속 내가 할수 있을까? 무리하는 건 아닐까? 이렇게. 그리고 18일부터 21일까지가 무토분들이 정화를 만나죠. 바로 정인입니다. 약 3일 동안 이 정화 구간인데, 목을 키워야 되는 상황에 목이 성장을 못하는 구간이고요. 목을 망쳐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조심해야 되는 상황, 내가 신들린 듯이 때려치운다거나 파괴를 시켜버리는 상황이 이번 구간에서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중하셔야 됩니다. 감정적인 부분. 상황 좋지 않은 분들은 21일부터 11월 7일까지 보겠습니다. 무토가 무토를 껍데기로 만나죠. 비견이죠. 18일 동안 영향을 받습니다. 방해는 많이 들어와요. 아무래도 이 비견 상황에서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고 일이 자꾸 이제 막히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 무의 구간이 끝나면 이제 재성의 구간으로 넘어가실 거고 현재는 수월의 영향으로 전체적으로 이 자수라고 하는 정제를 격각을 당하는 형태라 짜잘한 일, 큰 일들은 자꾸 막힌다는 말이죠. 큰 일들은 막히고 짜잘한 일만 계속 내게 넘어오는 거예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일들 이런 것들이 벌어지고 또 방해 작업은 더블로 막 많이 들어오죠. 이럴 때는 가급적이면 거리를 두시고 사람들과는 거리 두기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뺏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보안에 신경 쓰십시오. 카톡 대화, 문자 대화, 사소한 커피점에서의 직장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게 이득을 위해서 팔아버린다거나, 중요한 정보들을.
나를 배신한다거나 이러한 배신의 일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비견의 운으로 인하여 이것만 조심하신다면 이번 달 무사히 넘어가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갑자기 하던 일을 뒷일을 생각하지 않고 파괴시켜버린다거나 때려치운다거나 그래서 기도해야 될 일이 생긴다거나 운에 맡겨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사주는 예언이 아니기 때문에 글자를 보고 누구나 볼수 있는 수준에서 부필한 말들을 줄이고 전달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늘 긍정적인 마음으로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가을은 올해 운 중에서도 쉽지 않은 달입니다. 모든 일간들 예, 다 해당이 됩니다. 제 운세 해석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제 방송에 힘을 실어 주십시오. 저는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기토일간 시작하겠습니다. 기토일간 분들도 마찬가지로 10월 8일에 할로라곤 절기가 들어오고 11월 7일에 겨울이 시작되는 입동이라는 절기가 이제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이 양력 11월 7일까지의 한 달의 흐름은 인간관계가 아무래도 테마가 될것 같은데, 아무래도 수월이다 보니까 더군다나 토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형태상으로.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려보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지금이 갑자기 만들어진 달이 아니라 신유술, 즉 이렇게 유에서 술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이유 속에 신금이라고 하는 식신이 이제 강했는데, 7월에 이제 조금씩 금의 운동을 마무리를 하다 보니까 식신이 쇠퇴를 해요. 지금은 신축년에 무술월. 그래서 이 무토는 기토일간 입장에서 겁재, 천간에도 겁재, 그리고 이 지지 술도 겁재. 또 양지 환경에 기토일간이 놓이는 달이에요. 주변에 실제로 폐업하시는 분. 이번 기토일간 분들은 주변에 폐업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으면 상갓집에 갈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 달에 먹고 사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아질 수가 있어요. 기토일간 전반적으로. 식신이 쇠퇴합니다. 먹고 사는 밥그릇, 환경이 쇠퇴한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보자면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반반씩 섞여 있는 달인데, 이번 달에 을목과 병화와 무토가 입고를 해요. 이 을목은 편관이고, 병화는 정인이고, 이 무토는 겁재입니다. 편관이 입고를 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과의 대인관계가 복잡해질 수가 있고, 이것은 정인인 병화의 입고로도 설명이 되는 것이 자기 관리, 자기 감정에 대한 조절력, 자기 조절력, 자기 관리. 이 부분이 쇠퇴를 합니다. 자기 관리.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관도 마찬가지, 정인도 마찬가지, 쇠퇴하기 때문에. 또 식신이 이번 달 수월에서 불안해지고 쇠락이 되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른 것에 한눈을 파는 달이 될수 있어요. 전반적으로 이번 달은 기토일간 분들도 많은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자, 디테일하게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8일부터 17일까지 기토가 신금을 만나죠. 여기기 때문에 받은 거예요. 6월이 끝나면서, 그러니까 양력으로 9월달이 끝나고 10월달이 시작이 되면서 이 식신의 약해지는 상황이 이어지는 거죠. 이 기간 동안은 그래도 일이 계속 이어져요. 바쁘고 바빠지고. 형태상 어쨌든 식신이 들어와서 내가 빛나는 일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식신이 그래도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9월 달 동안 특히 이 구간에서 17일까지는 일복이 많습니다. 자, 두 번째로 18일부터 21일까지가 기토가 정화에게 영향을 받는 이 정화는 편인이죠. 그리고 약 3일 동안 이어집니다. 목을 키우는 입장에서 이 정화가 목을 화르르 하고 태울 수 있는 불씨가 활동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목을 태우게 되면 관성을 다치게 돼요. 관성을 다치게 돼서 명예가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기토일간분들은 말 조심하셔야 돼요. 직장에서. 그러면 세 번째, 22일부터 11월 7일까지
기토분들이 드디어 무토를 장장 18일 동안 겁제라는 우리 육신 이름으로 만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주변 사람들 중에서 폐업하는 사람들 혹은 퇴사하는 사람들, 내가 아니에요. 나가 아니라 내 주변 사람. 불안해지는 거죠. 아, 나도 이거 그만둬야 되지 않나? 나도 접어야 하지 않나? 혹은 돌아가시는 분이 주변에 생겨서 내가 가서 우울한 감정, 또 삶에 대해서 또 고뇌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 식신의 쇠락이라는 것은 여인들에게는, 여자들에게는 자식의 일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하셔서 아이를 키우고 계신 분들은 이번 수월에 자녀분들에 대한 진로에 대한 걱정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전 일간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한번더 다시 찍어야 할 만큼 좋은 단어를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어요. 이번 달 무술월 자체가. 술월에서는 여러분도 혼자 계시면 안 되고, 자칫 특히 기토일간 분들은 우울해질 수가 있어요. 이분들이 굉장히 현실성 있는 일간이다 보니까, 다른 일간에 비해서 현실성이 굉장히 크고, 또 계산도 잘 하시는 분들이세요, 실제로. 근데 자기 표현을 잘안 하죠. 그래서 우울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울감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혼자 계시지 마세요, 기토일간 분들은. 되도록 사람들과 함께 대화를 하시고, 내게 쓴소리 하는 사람, 또좀 날카롭게 말하는 사람일지언정, 그 사람으로 인해서 외롭지 않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쉽지 않은 신축년이지만, 저도 함께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의 목소리 늘 귀담아 듣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건강 관리 잘 하시고, 긍정적인 마음 잃지 않으시면, 운은 항상 개운법을 통해서 바뀌어 갑니다. 다른 차원에는 정말 많은 나가 있어요. 많은 내가 있고, 잘 사는 내가 있고, 못 사는 내가 있고, 그런 주제로 한 드라마나 영화들도 상당히 많죠. 그런 다차원에 있는 나 중에서 내가 끌고 올수 있는 더 긍정적인 나, 이런 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 해석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또 뵙겠습니다. 다음 일간 저는 또 넘어갈게요. 자, 이제 경금일간 진행하겠습니다. 무술월이고요. 10월 8일 할로라고 하는 절기가 들어와서 11월 7일에 입동이라고 하는 겨울 절기가 들어와요. 그래서 이번 한달 동안 살펴볼 텐데, 자, 경금의 동그라미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바로 경금일간 부분이고, 지금은 신축년이 거의 끝나가는 이제 가을, 무술월에 오늘 보시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천간지지에 모두 편인의 에너지가 들어와 있죠. 껍데기로는 편인의 운이고, 그리고 쇠지 환경에 경금일간이 놓이는 달입니다. 이번 달은 큰 환경의 무토를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사실 운 쪽으로는 좋은데, 좋은 것을 그다지 체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두 수렴하는 글자들의 환경이 되기 때문에 직장이나 직업운은 상당히 좋아요. 긍정적인데, 다만 이제 이 술월이 술해 자축이며 이렇게 자로 넘어가면서 자를 격각을 시켜요. 이 자라는 것은 바로 상관이죠. 상관을 격각시킵니다. 이 자라는 순수함을 격각을 시키기 때문에 특히 인간관계, 즉 대인관계죠. 우리가 얘기하는 대인관계, 남녀 사이, 결혼이나 애정, 부부운도 되겠네요. 이런 부부 사이. 이 부분들이 뒤틀립니다. 그러니까 왜곡 현상이 일어나겠네요. 대인관계, 부부 사이, 이런 애정관계들. 특히 을목, 병화, 무토가 입고가 되는 달이에요. 을목은 정제죠. 병화는 편관이고, 무토는 편인입니다. 편인이 입고가 되니까 자기 절제력이 떨어지는 부분이고, 편관도 입고가 되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명예, 또 융화가 되는 부분들이 떨어지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
우리가 신유술로 이제 건너가잖아요. 가을 자체가 이 유에서 받은 9월 달로 오는 유에서 받은 게 바로 신금인데 금이 약해졌지만 술에 이어져 있어요. 그런데 현금은 아니란 말이죠. 왜냐하면 신금이 점점 약해지기 때문에 이번 달 직업적으로는 긍정적이지만 현금이 아닌 어떠한 자산의 형태로 금전에 불려짐 현상이 있습니다. 자산이 증가된다는 얘기입니다. 자산 증가가 있고요. 좀더 디테일하게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10월 8일부터 17일까지가 우리 경금일관분들이 신금을 만나요. 겁재죠. 9일 동안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 일이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커집니다. 에너지 소모 커져서 피곤해요. 굉장히 피곤해지고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18일부터 21일까지가 경금 일간분들이 정화 구간을 만나게 돼요. 이게 3일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정관이죠. 정관 정화의 에너지 때문에 내가 다듬어지고 트레이닝을 하게 되는 발전하는 기간입니다. 훈련을 하게 되는. 그래서 싫은 것도 배워야 되는 구간이고 어떤 과정을 겪으면서 어른이 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22일부터 11월 7일까지가 마지막으로 경금 분들께서 무토라고 하는 편인을 영향을 가장 많이 받게 되는 구간입니다. 이게 금토가 오우러지죠. 금토가 오우러지고 더큰이 무토라고 하는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되니까 물질적으로 자산이 굉장히 커집니다. 자산이 커지게 되고 학생분들 같은 경우는 학업 욕구가 굉장히 상승을 하게 돼요. 그래서 성적을 좀더 욕심을 내서 더잘 준비를 하게 되고 학업운도 커지니까 더 발전을 하게 되겠네요.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한달 내내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 인간관계, 그리고 남녀 사이의 부부 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많은 마찰이 예상이 됩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결과적으로는 나쁘지 않다는 거. 경금분들은 올해 자체가 신축년이라 한달한 달이 다 고비라고 느껴질 수가 있어요. 일부 극소수 빼고 나는 아무 문제 없었다. 나는 오히려 올해 내내 좋았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말 그대로 운도 좋았고 또 본인이 좋은 운을 끌고 와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금분들은 쉽지가 않으셨을 거예요. 자, 제 운세 해석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고요. 긍정적인 마음 건강 잘 유지하시고 이번 달은 무토가 어쨌든 건너왔기 때문에 나쁜 달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힘드셨더라도 그거는 대인관계가 내가 힘이 들었던 거지 환경 자체가 나쁜 달은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신금일간입니다. 무술월 또 살펴보듯이 그 10월 8일 한로라고 하는 절기가 들어오고 겨울이 시작되는 게 11월 7일부터라고 해서 입동이라는 절기로 바뀌어요. 세 가지의 구간이 있을 텐데 신금, 정화, 무토순으로 살펴볼 것이고요. 이제 금일간인 신금일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게 신금일간이고요. 현재 지나고 계신 구간은 신축년에서 무술월이라고 하는 달입니다. 즉 10월 운이죠. 10월 초부터 11월 초까지니까 천간지지에 모두 정인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에너지예요. 그리고 술월이니까 관대지 환경에 신금일간이 놓인 달입니다. 이번 달 자체는 굉장히 직업적으로는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유능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고요. 스카우트 제의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업계에 따라서는. 이직을 염두하고 계시다면 이번 달 점수를 좀 많이 따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이제 무토라고 하는 천간 글자를 만나서 그런 것도 있어요. 이 무토가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요. 하지만 지지에서는 우리가 술월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해월이 올 것이고 그 다음에 자가 오는데 이 자를 격각을 시킵니다. 바로 식신이 격각이 됩니다. 이번 달.
그래서 환경 자체가 그 인간관계라던가 그 재성 자체에도 이 식신이 격각이 됨으로써 내가 얻는 개인적인 월급, 즉 연봉이 상승이 된다거나 내가 받는 돈이 오른다거나 금전적으로 상당히 가치가 오르는 일이 생겨요. 근데 문제는 다른 곳에서 빚이 많아진다거나 이런 일들이 하나가 좋으니까 다른 게 펑크가 난다더라. 이런 또 애매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 달 자체가 이제 그앞 일간에서 또 말씀드렸던 그 대인관계라든가 인간관계, 특히 부부 사이가 불안해지는 게 있어요. 냉각 상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직업적으로 너무 좋은데 사람들과 좀 불편해지는 관계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재관이 힘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앞에 이제 신유술에서 이 유에서 건너온 게 술이잖아요. 그래서 이 신금이라고 하는 본인의 비견운이 조금씩 떨어지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의 부분도 떨어지고 융화력도 떨어집니다. 그리고 또 직업적으로 그냥 마냥 좋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딴, 본인이 딴 어떤 자격증이라던가 또 학생분들은 교육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또 내가 교사로서, 교수로서 현재 일을 하고 있다. 이런 분들은 상당히 많은 발전이 또 많은 좋은 일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디테일하게 10월 8일부터 10월 17일까지 신금 일간 분들이 같은 신금 일간을 글자랑 똑같은 이 신금에게, 즉 비견이죠. 비견. 5일 동안이나 영향을 받는 기간입니다. 이때 경쟁하는 운이거든요. 겨뤄야 되는 일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뺏느냐, 뺏기느냐,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아주 긍정적인 경쟁입니다. 나의 가치가 이 구간에 확 올라갈 수 있어요. 자, 이제 두 번째로 18일부터 21일까지가 신금분들이 정화라고 하는 편관의 에너지를 영향을 받습니다. 약 3일 동안인데, 편관에 의해서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크고, 커지고, 또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나누어 줘야 되는, 나누어 줘야 되는 희생하는 구간이 될수 있어요. 멀리 많은 돈을 들여서 내가 사비를 들여서까지 회사 조직을 위해서 충성하고 움직여야 되는 상황, 혹은 암암리에 공적으로 내가 업적을 드러내지 못하고 마치 몰래 스파이 같은 행동을 해야 되고 그것이 조직을 위해서 하는 일이 그냥 단상되게 인정을 못 받는 거죠. 인정을 못 받지만 그것이 본인의 할 일이 생길 수 있는, 할 일이 될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될수 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22일부터 11월 7일까지인데, 신금 구간이, 신금 일간 분들이 무토라고 하는 에너지를 만나게 돼요. 이건 이제 정인입니다. 자, 18일입니다. 학업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커지고, 욕심이 커지고, 새로운 공부, 새로운 분야에 대한 욕심, 욕구가 굉장히 커집니다. 상승합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 또 조심해야 되는 게 배우자와의 갈등도 같이 커집니다. 자, 이런 양날의 사건이 있습니다. 신금일간 분들은 이번 달 자체에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거는 희생하더라도 승진이라든가 또는 연봉 상승이라든가 확실하게 얻어가셔야 돼요. 이번 달이 큰 소득이 있을 겁니다. 좀 빚이 많이 생기더라도 연봉은 높여야 되겠다. 어차피 나가는 돈은 나가는 돈이고, 또 지금 현재 어떤 현금화를 시켜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다른 곳에서 본인의 돈을 챙길 수 있는 부동산이라든가 다른 어떤 물적 자산에 좀더 방법을 고안하셔서 이런 금광석을 캐낼 수 있도록 확실하게 경쟁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죠. 방송인도 마찬가지, 연예인도 마찬가지, 또 기술을 가지고 먹고 사는 분들도 마찬가지. 유능해지는 달입니다.
있어서 이번 달은 어떤 환경에 놓이더라도 신금일관분들께서 완벽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환경이고요. 좋은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운적인 해석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긍정적인 마음과 건강관리 잘 하셔서 다음 달 운세도 함께 또 즐겁게 감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임수일간입니다. 무술월 지금 설명 중이고요. 2021년도 양력으로 10월 8일 한로라고 하는 절기가 들어와서 겨울이 들어오는 입동이 11월 7일까지입니다. 그래서 11월 7일 이 시간 전까지가 무술월 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좀더 디테일하게 세 파트로 나눠서 신금 정화 무토 구간으로 설명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임수일관 분들도 이렇게 동그라미를 또 그래서 보여드릴 거고요. 현재 신축년 중에서 10월달 운 무술월을 보시고 계십니다. 형태로는 여기에 있는 이 천간지지에서는 편관의 운이 들어와 있고요. 관대지 환경에 임수일관 분들께서 놓이신 달입니다. 새로운 역할을 이 무토의 천간 운동으로 인해서 본인의 새로운 포지션, 새로운 역할이 생깁니다. 이거는 새롭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새로운 역할이 생깁니다. 이번 달 자체가 술월이기 때문에 자라고 하는 겁재가 이제 본인의 주변 사람들인데 이걸 격각을 시켜요. 그래서 이번 달에 사람들로 인해서 한쪽이 많이 벌게 되면 내가 소득이 많아도 그 사람들로 인한 군식고가 내 돈을 뜯어가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또 많이 시달립니다. 이 겁재 격각으로 인해서 많이 또 시달리고요. 사람들에게 많이 시달립니다. 임술관 분들. 내 주변 사람들에게 편하지 못한 달입니다. 버는 돈도 많이 벌어도 단돈 뭐 진짜 천 단위로 보시더라도 정작 다 떼고 나니까 얼마 안 되더라. 그러니까 내가 버는 돈 자체가 굉장히 부족해지는 달인 거죠. 소득도. 전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 달 입고되는 글자들을 또 다른 일간들처럼 보시게 되면 을목, 병화, 그리고 무토인데 을목이라는 것은 상관입니다. 상관이 입고가 됩니다. 병화도 입고가 되고요. 환경이 일단은 상관이 입고로 불안정해지고 가장 중요한 거는 편재 병화가 입고되는 건데 이거는 이제 단기로 내가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어려움이 예상이 되는 글자거든요. 이번 달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내가 쭉몇 달이 혹은 1년 가까이 어려워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또 무토라고 하는 것은 편관입니다. 이 편관 입고로 인해서 이상한 똥꼬집 그리고 자존심이 굉장히 강해질 수가 있어요. 이 자존심 강한 것은 도움이 안 되는 자존심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이제 좀더 디테일하게 10월 8일부터 17일까지 이 임수 일간 분들이 무엇을 만나느냐? 신금을 만납니다. 신금은 여기서 정인에 해당이 되죠. 약 9일입니다. 신금을 만나게 되니까 이제 9월달에 운을 조금 이어받은 거죠. 보람을 느끼게 된 상황이고 학업과 실적에서는 그래도 좋은 결과가 나와줍니다. 좋은 거죠. 보람을 느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18일부터 21일까지 이 임수일간 입장에서는 정화를 만나게 됩니다. 약 3일 동안. 정화는 여기서 정재입니다. 임수일관 입장에서는 이때 짧지만 쇼핑을 한다거나 또 어떤 카드빚 같은 카드로 인한 소모, 카트가 아니라 카드예요. 빚이 생길 수 있어요. 금전 관리가 잘안될수 있습니다. 금전 관리나 혹은 자기 절제, 자기 관리가 잘안될수 있어요. 이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본인답지 않게 뭔가 막 휙휙 하고 버릴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10월 22일부터 11월 7일까지는 임수일간 입장에서 드디어 무토를 이제 영향을 받으시는데, 무토는 바로 편관입니다. 18일이나 영향을 받아요. 이때 새로운 일이 생겨요. 새로운 역할. 새로운 역할, 새로운 환경, 일하러 가셔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이 회사에서는 그만 일하셔도 되고, 정말 새로운 환경, 나에게 맞는 일, 또는 결혼을 결정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본인의 새로운 자리가 생길 수 있어요. 엄마가 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아빠가 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큰 터닝포인트가 예상이 됩니다. 어떤 입장이 바뀝니다. 자, 이러한 한 달에 버라이어티한 일이 생길 수가 있고, 이번 달에 많이 벌어도 많이 쓸 일이 생긴다는 거니까 그만큼 큰 일이겠죠? 또 결과적으로는 이것저것 해보려고 했을 때월 초에는 괜찮아요. 월 중순까지는. 그런데 그 뒤부터는 좀 자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될거 조심하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쭉 기억하셨다가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미리미리 올려드린 건 이유가 있겠죠. 제가 미리 신축년 운을 이제 처음 시작을 할 때, 작년에 이제 그 운을 올릴 때 쉽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기억이 나실 거예요. 계속 축축하다, 병신합 수가 있을 것이다, 태음의 기질 때문에 1년 자체가 축축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제 이 술에서 해로 넘어가게 되면서 크게 발현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술월 운세가 가장 조심스럽거든요. 미리 올려드린 것은 미리 대비하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 운세 해석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제 방송에 힘을 실어 주십시오. 저는 이제 마지막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일간인 개수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자, 무술월이에요. 네, 10월 8일에 할로라고 하는 절기가 들어와서 11월 7일부터 직접 겨울이라고 하는, 진짜 겨울이 입동이라는 절기가 이렇게 들어오고, 이 무술월이 전체 일간 다 비교를 했을 때 이번 연도 자체가 신축년이라서 쉽지가 않은 달입니다. 그 중에서도. 그래서 제가 영상을 한번더 고민하고 앞에 걸다 깔아뭉개고 다시 찍었어요. 그래서 원래 했던 약속대로 영상을 못 올리게 됐습니다. 조금 하루 늦게 다시 찍어서 올리게 되는데, 자, 보시면 신축년입니다. 그리고 현재가 10월달 운세 무술월이에요. 여기서는 천간지지에 모두 정관이라고 하는 에너지 형태로 들어왔고, 그리고 개수일간 입장에서는 쇠지에 놓이는 환경입니다. 자, 이 신축년의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 토가 강한 토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달 자체가 여인들에게는 이 관성이 들어오는 껍데기로서 다시 만나는 일이 많아집니다. 전 애인, 전 연인 이런 분들과 재회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달 술월이죠. 다음 달 해월이죠. 그다음에 자월이었는데 자가 격각이 됩니다. 바로 비견으로 인한 격각이고요. 이번 달은 인간관계에 대한, 그러니까 금전, 또 대인관계, 여기서의 고충이 상당히 많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재회가 있다고 하니까 이 재회가 끝까지 갈 건지 한번 보셔야 될것 같아요. 지난달 9월달이 이제 신유술에 유가 넘어왔잖아요. 그래서 신금이 넘어와 있습니다. 신금이 넘어와 있고 신금이 약해지는 거죠. 인성이 약해지는 거니까 자기 자제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유혹이 상당히 많아요. 이번 술의 이 형태는 특히나 속에 있는 이 정화의 불씨 때문에 재성의 기질이 있어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재성 변화에 유혹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금전의 고충도 전체 100%가 아니라 그중에서 당연히 우리 사람들은 워낙 다양하니까 잘 되는 분들은 잘 되거든요. 그게 이제 특출한 어떤 사업, 뭐 엔터테인먼트라든가 어떤 특이한 사업들 또는 기술적으로 아주 빵빵한 기술을 갖춘 사업들은 아주 잘 됩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번 달 수월이 좀 힘들어요. 그리고 을목, 병화, 무토가 이번 달 입고를 하죠. 이 을목은 식신입니다. 환경이 불안해지는 거죠. 그리고 병화라고 하는 것은 정제입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부분, 활동성에 제약이 걸릴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정관 무토도 입고가 되기 때문에 금전 부분에서 혹은 인간관계에서도 마이너스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10월 8일부터 10월 17일까지 개수일간이 신금에게 영향을 받는 장장 9일 동안의 기간이 펼쳐지는데, 신금은 편인입니다.
억울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또 의심도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대인관계에서 인간관계, 직장에서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편하지 않습니다. 불편해집니다. 두 번째로 18일부터 21일까지 계수 일간이 정화라는 편재의 영향을 받죠. 그게 3일 동안 일어납니다. 움직이는 일이 생기죠. 실제로 재성의 영향으로 이동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디 멀리 가시거나 출장을 가시거나 유학을 가시거나 여행을 가시거나 여행, 출장, 그런 직장에서 이동들 다 생길 수가 있죠. 그런데 시비나 구설도 동반을 합니다. 이 정화가 목을 태우기 때문에, 목이라고 하는 식상을 태우기 때문에 시비나 구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동반합니다. 이제 22일부터 11월 7일까지가 계수일간이 마지막으로 관성, 특히 정관인 무토를 만납니다. 18일 동안이나 운을 회복합니다. 운적인 회복을 하시고 그리고 또 일을 버리시게 되고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시고 이런 무토의 일로 인해서 주변의 적들을 내가 쳐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번 달이 무술월이라는 이 자체가 이 무토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계수일간 입장에서는 찌꺼기를 털어내는 달이라고 볼수 있어요. 찌꺼기를 털어내는 과정에서 마냥 조용하진 않겠죠. 그래서 재회가 이루어질 수 있고 계수라고 하는 계수일간의 형태 자체가 깨끗하게 찌꺼기를 털어내고 새롭게 태어나는 달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금웅동을 마무리하고 이제 수를 열어줍니다. 그 다음 운 이제 우술월이 끝나고 나면은 천간으로는 기토가 들어올 것이고 지지로는 이제 해가 들어오겠죠. 그 다음 운들도 제가 입춘 전까지 빠르게 또 준비해서 올려둘 테니까 이번 달은 표현에 참 신경을 많이 썼어요. 여러분들께 어떻게 다가갈지 참 고민을 많이 했고요.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찍는 것은 6월 초에 이 영상 업로드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 제 운적인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